2023년 9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없는 산에 정청래가 왕.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 같으니까 정청래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90만 장의 탄원서가 작성됐다는데 글쎄 믿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봄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전체주의와 타도해야 됩니다. 우선 탄원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대표 대행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최고위원회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청구하는 탄원서가 물결을 이루면서 현재 참가자가 40만이 넘는다. 지성이면 감천인데 국민과 당원들이 정성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일, 26일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니까 25일 오전까지, 정오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뭐 탄원서 하나 만들어 놓고 각자 이름만 써놓으면 되죠. 근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이름을 써놓어도 그걸 걸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써도 그냥 접수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성명, 연락처, 주소를 입력하도록 했지만 대충 서울 써도 되고 주소는 연락처도 뭐 찍찍찍 사무실 번호 써도 되고. 근데 이거를 이런 건 아니요, 좀 제대로 써주시오 하고 이렇게 걸러야 되는데 안 걸렀습니다. 민주당도 압니다. 오프라인 탄원서는 중복 기재를 걸러낼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하려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명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IP 등으로 제한을 걸면 한 건물에서 한 사람들은 다 제한이 걸려서 아예 실명 인증을 안 했답니다. 서명자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청래가 얘기할 땐 40만인데 막판에 90만 명. 이야, 이렇게 수를 늘렸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뭐 제가 이정훈인데 이정훈, 이상훈, 이명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이런 탄원서를 25일 제출을 했어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주요 인사들이 누구냐고 밝혔는데 4명의 전직 국회의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161명, 민주당 국회의원이 168명인데 이재명 빼면 167명이죠. 그래도 6명은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6명이 누구일까요? 네, 민주당 당직자 175명. 민주당 당직자가 175명이다. 민주당 당직자가 몇 명인지 뭐 갑자기 셀 수는 없는데 민주당이 텔레그램에다가 당직자 대화방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250여 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75명 정도는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겁니다. 의원은 이재명 빼고 6명, 당직자는 75명. 75명이면은 전체의 한 4분의 1이 되네요. 그리고 보좌진은 428명이 참여했다 그러는데 보좌진을 어디까지로 쳐야 되느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9명의 2명의 보좌관, 뭐 그다음에 비서관, 비서 해갖고 9명의 보좌진이 붙죠.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보좌진 수가 1,512명입니다. 그런데 428명이었으니까 이거는 뭐야? 1,512명 중에서 428명이었으면은 안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네. 그럼 한 사람들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보좌진은 30%, 그 다음에 당직자는 한 75%, 의원은 한 뭐 90몇 프로 한 거네. 이렇게 점점 밑으로 갈수록 안 한 사람이 많은데 당원들이나 뭐 국민들은 많이 해서 90만 명이나 했다. 이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한 거죠.
왜 보좌진들이 서명을 안 했느냐? 시키니까 안 했다 이거예요. 무슨 연판장 돌리듯이 이름을 달아라. 양식은 있으니까 네 이름만 써놔라. 이런 거부했다는 거죠. 이 보좌진하고 당직자하고 의원들은 실명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요건 제대로 한 것 같죠. 근데 그 나머지 당원인이 하는 사람들은 마구 써놔도 됐으니까 90만 명까지 갔다. 이렇습니다. 이런데 정청래가 이제 폼을 계속 잡고 있어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이재명 대표가 실질 심사를 받는 26일 같이 합니다. 같은 날 합니다. 지금 친명계 4명이 나왔는데 이거를 왜 정청래 씨가 뭐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를 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자기가 수석인가? 수석이라도 그렇지. 완전 자기가 대표 대행처럼 나서가지고 이 대표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이재명 수호 맹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호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라 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계 이재명의 민주계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정청래가 그야말로 이재명의 복심이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여간 정청래 씨는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 깃발을 들고 전진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면 좋겠다라고 원내대표 선거에 난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없으니 그보다 더한 정청래가 나서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청래, 안민석, 최광욱, 김의겸 그리고 초선이긴 하지만 김남국은 너무 어리니까 뺄까? 어떻게 좀 참 최광욱도 초선이었구나. 어떻게 좀 근데 그 중에서도 정청래 씨는 말하는 걸 딱 보면 야, 이 사람이 군대 갔으면은 하급 병사들을 잡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막 가지고 놀았겠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이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종교 분리의 원칙.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하고 경제도 분리되어야 된다. 정경 분리의 원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군부는 정치 중립이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정교 분리, 정경 분리, 그 다음에 뭐 군인들은 정치 중립 이런 것들은요.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다 정치를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이지 않아야 하는 분야를 정하는 것도 정치가 정한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 중에서 확고부동한 거는 이제 법제화 해버리죠. 근데 법이라는 거는 법으로 풀지 못하면 정치로 풀어야 되니까 그만큼 정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는 이 법화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잖아요. 또 윤리적으로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활수한 사람, 제너러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청래 이재명도 그렇지만 이재명 씨는 그 욕설할 때 녹음 들어보면 참 그에 대해서 무슨 재명이란 얘기가 돌았었죠. 근데 정청래 씨도 참 말하는 거 보게 되면 그래도 장관이 정치인 반열이 뽑아주는 게 이게 코미디가 아니라면 좀 웃기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이재명이 사라질 것 같자 정청래가 민주당을 이끈다. 아, 저는 이게 코미디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가요? 엉터리 탄원서 90만 장. 그런데 민주당 보좌진의 4분의 1 가까이는 4분의 1 정도만 탄원에 참여하고 4분의 3은 안 하고 당직자의 4분의 3 정도만 참여하고 4분의 1은 안 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6명인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잡지만 안 한 사람이 많아요. 밑으로 갈수록. 그런데 90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맹점이죠.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 같은 사람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이 정상화되는 민주당의 봄은 가까워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진짜 시끄럽고 이게 수준 안 되는 사람도 있었죠. 자기들도 이미 쳐냈어.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김남국이나
윤미향이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그리고 또 최강욱 같은 사람들은 법원이 좀 알아서 쫓아줬고. 제발 그,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민주당에서도 골라내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이재명이 없는 산에 정청래가 호랑이 역할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저는 좀 코미디 같습니다.